제네레이트의 특징 중에서 상당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양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거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드죠. 잠시 멈추고 소스 코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먼저 우리가 익숙한, 우리한테 익숙한 이미 제너레이터가 하나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제너레이터 오브젝트를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variable에 담고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generate next 그리고 거기서 value를 찾습니다. value는 이게 될거 아니에요? 그게 question입니다. console log question 해보죠. console question 자, 그리고 다시 이어서 generate next 할때 이번에는 argument를 쓴다 해요. 4를. 그죠? 그리고 여기에 console log result 나와 있죠. 그러니까 console log가 여기 한번 있고 여기 한번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나올 거는 이게 먼저 나오겠죠? 당연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question이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result가 나오고 있죠. console log. 만약에 이걸 안 주면은 result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 없이 한번 argument 없이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undefined. 그러니까 yield 다음에 이거 뭔가를 만들어내죠. yield에서 e 플러스 여기서 이 물음표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generate next의 value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담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담겼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 뭐라도 담겨 있으면 console log 했을 때 result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예이긴 합니다만은 비슷한 예죠. 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 console log가 상당히 많죠. console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잠시 멈추고 소스 코드를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먼저 generate object를 만들고 next의 value 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게 요겁니다. 그죠? 다시 generate 다음에 4를 주었습니다. 4를 주고 그리고 value를 다시 원해보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generate 9를 주고 done 해서 이게 true냐 아니냐 done의 값을 좀 찾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다 두고 일단 이렇게 두죠. 이렇게 둔 다음에 요것들이 나오는 시점, 요것들이 나오는 출력되는 console log 되는 순서와 그리고 여기 있는 console log 두 개, 총 다섯 개의 console log 순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자, 보시면 제일 먼저 넣는 게 e 플러스 2 이게 나왔죠? 다음에 next 4를 던져줬습니다. next 4 던져줬으니까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죠? 들어가서 console log ask 1 여기 출력돼서 4가 출력되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yield 3 곱하기 3 해서 여기 출력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여기까지 출력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next 9을 던져주게 되면 여기 ask2에 들어가게 되고 console log에서 2가 나오고 9가 나오죠? 9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generate 뭐예요? next 9에 dine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보니까 이 tru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요게 true가 나오는 값보다 먼저 9가 먼저 출력됐죠. 다시 말해서 요 문장이 수행되는 것은 요 문장에 의해서 요것이 수행이 됩니다. 수행이 되지만은 값이 리턴되는 것은 이게 나중에 나오고 이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보셔야 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문장으로 인해서 이 문장으로 인해서 요게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멈췄어요. 그런 다음에 멈췄습니다. 멈춰진 상태에서 다음번 문장 이 문장으로 인해서 이 assignment S1의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그 값이 들어가고 다시 다음 문장을 수행을 하고 또 다음 여기까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여기까지 expression까지 진행이 됩니다. yield가 지금 있는 곳이 evaluation 되는 왼쪽 equal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left side죠. left side of equal 기호 요걸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읽는 것을 뭐라 그러나요? 그걸 evaluating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evaluating 여기까지 evaluating 하고 그 결과물을 원래 assignment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더는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뭘 내놓나요? 요거 요걸 뭐라고 했었죠? 사이드 이펙트만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y 일드죠. 일드 produces side effect only. 그렇죠? 여기 터미널로 지금 이렇게 표시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담기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실제 들어가는 값은 어떻게 되나요? 요 일드가 끝나고 난 뒤에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4를 던져주는 거죠. 4를 던져주면 이 4가 여기서 멈췄다가 다음에 이어지는 게 assignment잖아요. assignment 단계에서 S1에 담기게 됩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것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법들이 가능하게 됩니다.